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트 9 드디어 샀습니다. 얼마 전에 라이브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막 107만 원 막 쏴줬을 때 그때 이 돈으로는 꼭 노트 9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하이. 일단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 멀티 윈도우를 바탕 화면에다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앱 두 개를 이렇게 기억을 해놓을 수 있어가지고요.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뜨고, 기존에는 꼭 멀티 윈도우 들어가려면 멀티 창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에다 올리고, 아래에는 인터넷 고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 한 번만 누르면 켜지니까 그게 좋았고요.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멀티 윈도우에서 홈버튼으로 나가면 이게 위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작업은 여기서 크게 화면으로 하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요거 누르면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오고, 잠깐 작업할 때는 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앱 켜지면 이렇게 내려오고, 다른 거 볼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뀐 것도 있고요. 다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항상 이렇게 키면 이게 5대5로 돌아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려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블랙박스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딱 맞게 하고 여기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 보다가 잠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봐야지 이러고 누르면 다시 5대5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요게 하나가 불편합니다. 사실 이전 버전들도 이렇게 두 개 조합을 갖다가 이렇게 엣지에다가 저장해서 넣어놓을 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홈화면에 꺼내낼 수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새로워진 S펜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카메라가 실행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그냥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버튼의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S펜 리모컨을 들어가면은요, 이게 카메라 앱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물론 앱을 뭐 런칭되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마트 셀렉트로 한번 해놔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카톡으로 누가 뭐 주소나 계좌번호나 이런 거 참고할 만한 거를 보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예, 붕붕붕붕 떠지게 화면에 고정해놓으면 이게 붕붕 떠있거든요.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길게 눌렀을 때를 스마트 셀렉트로 해놨지만 취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이 밑에 보시면은 앱별로 카메라는 한 번 누르면 촬영,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전환, 갤러리는 한 번 누르면 다음 사진, 두 번 누르면 이전 사진, 이런 식으로 설정된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서드파티들이 좀 더 추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언락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닌가? 느린가? 자, 하나, 둘, 뿅.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얼굴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고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요게 속도가 그나마 훨씬 괜찮더라고요. 지문보다도 저는 항상 노트 시리즈 쓸 때는 이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을 같이 쓰는 걸로 했었는데, 요거 지금 요즘에 일본에 살다 보니까 제가 아이폰을 썼었거든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아,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노트가 좀 빠르죠? 물론 각도가 딱 맞았다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저 알기 힘든 각도. 노트 9이 확실히 빠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막 200번, 300번씩 여러분 언락을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얘가 확실히 빠릅니다. 요거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노트 9 자급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산 자급제가 T전화에서 통화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통신사 버전을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요즘에 나온 자급제 폰은 T전화 내에서도 통화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노트 9 샀으니까 또 사고를 우려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리야세!